어,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간단히 다 끝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게 38,000원짜리입니다. 1kg에서 1.2kg 나가는 바가단 쪽도 1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가는 65,000원짜리 이건 굉장히 좋네요. 브라운 친구는 우리 관내 최고 A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가는 가격들은 전부 다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1kg에 대한 가격. 1kg에 대한 가격은 52,500원, 52,000원. 좀 못한 거. 맨 앞에 좋은 거는 65,000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낙차 받아갖고, 요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좀 전에 얘기했던 38,000원, 그 다음에 32,500원, 36,000원 나가고, 물량이 지금, 여기 마지막 자료다가 이거 있습니다. 예, 요렇게 돼서 지금 라이브 스트림이 요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테스트성이기 때문에 근데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올리는 거하고 그건 4K로 찍어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예, 라이브 스트림으로 나가는 거는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 참고하시고 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어 가게들이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옮기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요번 주말에 옮긴다고 하네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 아, 벌써 뭐 한 세 번 보시네. 지금은 그냥 테스트용의 테스트. 내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라이브를 하면은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 카메라 전환이 어느 건가? 카메라. 그냥 처음으로 하면 얼굴 한번 내보내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있냐고 추리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추리해가지고 그냥 안 내보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무 얼굴을 안 내보내니까 너무 버릇없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세상 혼자 좋은 거 잘 사는 것 같이 막대하지 마세요. 예의는 지키세요. 저 이거 뭐 꼭 돈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진짜 예의 없는 분들 가끔 있어요. 지금 오늘은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기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화면 전환시켜 가지고 아, 더 크게 나오네. 여기 두 번 찍어야지 없어요. 예. 한번 물량이 아직 남은 게 있나요? 저기 한번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끝난 거고 아, 대제가 한 차가 더 남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좀 전에 거보다는 조금 못한 거로 보이는데 라이브 요 라이브 따로 올라간데 이 라이브하고 그냥 올리는 거하고는 이 화질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화질이 그렇게 따라가지지 못해요. 라이브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하던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거 올리는 겁니다. 아직 테스트성이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혹시 도움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생동감은 돼 있죠? 물차에서 꺼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내가 눈을 버려가지고 우리 애 골프 칠 때 따라다니다가 저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여기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우리가 먹고 싶은 시간대에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가 장만된다는 거 여기 계시는 분들 돈은 좀 버시는 것 같은데 맨날 밤낮이 뒤바뀌어서 사시기 때문에 아 정말 존경해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다음에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절치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나간 것보다는 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 또 뭐 앞에 38,000원 36,000원 나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나가진 않겠어요. 아래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약간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좀 더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할 때까지 한번 여기 잠깐 8화 경매가 다 끝나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면은 바로 끌 수가 없어요. 끄면은 거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아직도 활어가 좀 남았네요. 여기 부시리하고 그냥 농어네요. 요새 농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네요. 농어가 민어 여기 지금 활어 경매장 민어 한 마리 여기 키로수 여기 8.4kg 7.5kg 나가는 거네요. 이런데 활어나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전부 기본적으로 키로 장각입니다. 요 숭어 숭어가 이렇게 좀 있네요. 여기 좀 보리 숭어인데 숭어가 있는데 숭어 가격은 아직 내가 한 번 못 봤어요. 근데 그래 높진 않겠죠. 여기 다 이제 맞춰가지고 다 맞추는 상황이에요. 아직 여기 남아가지고 이제 이쪽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잘못하면 물벼락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와 농어 이거 자연산 농어네요. 농어 완전히 대짜 와 저런 거 농어입니다. 자연산 농어 요새 농어철이죠. 요 소음 난다고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현장 소음입니다. 농어들이네. 농어 자연산 농어 저 이 양식하고 돼 보면은 딱 보면 색이 좀 더 어둡습니다. 아 양식이 저기 밝게 나오는 게 요거는 다 양식같이 보여요. 지금 농어 여기 좀 하루가 많이 안 나온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랜만에 방어도 요 앞에 요 방어 6,000원 농어 6,000원 나가네요. 큰 거 아닌가 봐요. 농어 농어 큰 거 아닌가 6,000원짜리 근데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한길인데 여기 점성원이에요. 여기 점성원. 네 안녕하세요. 점성이가 얼마짜리야? 그냥 13,000원 키로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숭어는 얼마요? 11,000원. 네.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요 미네용은 얼마짜리예요? 25,000원 2kg대. 이거 키로수 능성어 국산 25,000원 이거 2kg 좀 넘겠네. 네. 그 다음에 제주광어 25,000원 여기 한길입니다. 일산 능성어 33,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 키고 그 다음에 자바리 예. 3만원 자바리는 중국건가? 중국거 예. 일산도미 참돔 22,000원 3kg대 2kg대 2만원 만도광어 3kg대 33,000원 작은 거는 3만원 예. 지금 라이브 나가는 거야. 라이브 나가는 거. 강담동 번거비라고 하죠. 6만원 저건 2kg쯤 남짓되겠어요.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화지 흑장류 전갱이 33,000원 아 돌도 4만원 예 4만원 키로에 4만원 저 가성비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참돔 쪽 저 가성비 아 요건 얼마짜리야? 이거 2만원 자연산 자연산도 요즘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합니다. 알 낳고 다 들어왔어. 그 다음에 여기 제빵은 25,000원 기본적으로 다 민어 4kg대 요건 얼마야? 48,000원 여기 민어 이 화로 얘기 전부 다 크게 잘 들려요. 지금 라이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얼마짜리야? 3만원짜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네 고맙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하면서 그냥 한 바퀴 그냥 돌아보고 오늘은 길게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있는데 여기 사실은 비협조적인 데도 많습니다. 가격 물어봐도 가격 하나 이렇게 되는데 무슨 벼슬같이 굉장히 안 알려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사람들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 16,000원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요거 가격 잘 모르시면은 나중에 그 따로 올라간 거 한번 보세요. 따로 올라간 거 보시면 돼요. 이거 12,000원? 앞에 이거 19,000원 가격 여기서 속이는 건 아닙니다. 잘못 나가지고 이렇게 착각으로 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가격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시니까 요 농어하고 있는 지금 농어 이건 얼마야? 농어 얼마요? 아니 이거 잘 모르시면 이게 나중에 아까 한 거 올라갈 거예요. 25,000원 저기 치마 아주 작은 거 소형. 여기 바로 여기 이렇게 민어 요래 나가 있고 아까 요 가격 모르시면 여기 돼지 거 요거는 아까 촬영한 거 4kg짜리다가 따로 이래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5만원 판이고 한 18kg 나가는 목포 먹갈치. 그냥 오늘은 좀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는 요번 주말 돼야 옮긴다 그래요. 여기는 늦게 요거 갖다 놓으셨는데 다리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요건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요건 근데 얼마예요? 18,000원. 예. 그 다음에 뭐, 요거, 12,000원짜리 먹갈지. 그 다음에 여기 상어, 요게, 마리에 만 원이랍니다. 아까 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그랬는데 난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만 원에 샀으니까 12,000원. 아까 만 원으로 나갔는데 엄마가 실수하셨어. 할 수 없어. 그냥, 여기 오늘은, 지금 라이브 해갖고 한 바퀴 잠깐 도는 거야. 여기 근데 요번 주말 대 옮긴다며? 나 옮겼을 줄 알았더니 아니야 주말 아니 주말 요번 주말 여기 숭어 이건 얼마짜리야 갖다는 거요? 숭어 숭어 이거 아, 왜 꺼내갖고 난리치기만 한데 이게 만 원이야 키로에 만 원 요거 이게 사이즈는 그래 크진 않은데 지금 보리숭어 개숭어 보리숭어 요렇게 얘기하죠 만 원이란 그 다음에 놀래미는 놀래미가 키로에 만 원. 이 놀래미 이게 사실 회도 맛있고 매운탕 맛있는 겁니다. 요거 사이즈가 그래 큰 거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자리 옮길 거고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상어가 나와가지고 다 엎드려 나가지고 난리치고 있네요. 요 상어. 그냥 여기서 간단히 하고 이렇게 끝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 조향상에 아까 했던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로 여기는 CD 라인이고 요차게 요 하나 더 뒤쪽으로다가 E 라인 쪽으로 가면 있는데 E 라인 쪽에 보면 이 오늘 전복 이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12, 13미짜리네 키로에? 세일 가격 2만원 2만원이랍니다 오늘도 2만원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요거는 팔다 남은 걸 이리 싸게 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기 아까 아침에 소개해드렸죠 저기 경매장 입찰할 때 거기서 바로 가져온 겁니다 파는 만큼 바로 경매 떨어진 거예요 납품 받아 이제 주문 받은 거 갖다 팔고 거기서 한두 박스 더 가져와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떨어지면 아 당연히 살아있는 거고 굉장히 싱싱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싸게 남아서 싸게 판다 이래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기 조향이에요 조향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12, 13이 2만원짜리 키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갑오징어 요거는 얼마 파는 거예요? 35,000원 마리에 3,500원 치는 겁니다. 올라요. 내일부터 올라요. 내일부터 오른답니다. 이게 이게 좀 전에 화일 갑오징어 보여준 그거예요. 근데 요거는 딱에 이런 거 갖다가 요리에 먹기는 이게 더 낫습니다. 갖다 손질 안 해도 되고 아 담배 이 사이즈 예, 이 사이즈가 예 여기 담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향상에 지금 이 라이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온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 사이즈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담배박하고 비교하라고 담배 안 좋아서 안 피워야 되는데 사장이 아직도 담배 못 끊으셨네 여기. 예예 됐어요. 여기 12, 13미짜리는 그래도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활성도 굉장히 좋죠 지금. 2만 원이면 일단 가격 요새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제가 특집도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16,000원짜리 홍합살 약 1.8kg 나간다고 하고 요것도 16,000원 믿어도. 그다음에 요것도 16,000원 요거는 아 바지락살. 그다음에 요거는 5만둥이 요건 17,000원. 그다음에 소라 완전 최고 대짜 요거는 아까 75,000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요 작은 사이즈 요거는 5만원인데 여기 10kg망입니다. 10kg망. 그 다음에 이거 25,000원짜리 이거 여수 바지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손하고 비교해보세요. 손가락하고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건데 와 좋네요.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입산 4kg에 이건 6,000원이랍니다 여기 바지락 칼국수 할 때 많이 넣는 거 작은 사이즈 있죠. 이건 작아요. 손가락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작지요. 좀 전에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요건 5kg짜리예요. 25,000원. 이건 5kg짜리. 예.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불고기가 예. 지금부터 불고기가 예. 해삼. 예. 생합. 생합, 해삼이 금어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희조개. 희조개. 예. 세 개가 금어기. 언제까지? 내일부터. 한 달 8월 말까지. 예. 지금 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 앞에 요게 조금 더 굵어요. 여기 10kg만 여기 만 원짜리고 여기 만 원. 여기 살아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조금 더 자라요. 이건 6,000원이랍니다. 10kg망에. 말도 안 되죠. 여기 살아있는 거. 예. 여기 이렇게 나가니까 한번 보시고. 근데 여기는 찾는 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찾는 게. 여기가 이거 보통 오면 저쪽에 C라인 쪽으로 다니는데 여기 약간 제일 바깥쪽. 그렇게 약간 큰 도로 쪽, 큰 도로 쪽으로 다 나오시면은 마지막 골목에, 마지막 골목에 보면은 만화 있고, 여기, 26이라고 써져 있는 기둥, 26이라고 써져 있는 기둥, 여기에, 이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한가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면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이쪽에 보시면 요 조양이라고 써져 있고, 그래서 요 주에 가까이 그래 보시면은 이분들, 요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 이 가격보다 아마 더 이렇게 비싸게 안 맞아요. 근데 물량은 오늘 만 원이었다고 내일도 만 원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그날 그날 여기는 새벽에 입찰 봐가지고 이렇게 낙찰 받아 온 거를 가장 낮은 가격, 예, 네, 해주시면 맞춰준다는 거는 이 가격을 더 올리자고. 예, 예, 유튜브 왔다라면 그날에 저한테 방송 나간 가격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일. 입찰, 낙찰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서 이쯤하고, 화로, 저쪽에 냉동 코너 쪽 한 번 더, 여기는 볼 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더, 너무 길어져도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여기 보면 왼쪽은 폐류 쪽, 보통 보면 E 라인에 사죠. 여기 C 라인, D 라인 여기가 왼쪽 이런 데보다 좀 전에 소개했던 데가 훨씬 가격 면에서 좋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죠. 여기 E 라인. 그래서 여기는 전면 라인이고 뒷 라인으로 가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거의 납품 위주로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요 대체적으로 요쪽에 비협조적이에요. 가격 물어보면은 굉장히 뭐 가격 알려주는 거를 굉장히 좀 꺼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에는 한번 나갔었는데 여기는 이 사장님은 잘 해주시는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자반 이렇게 한두 손도 파는데 요거는 노르웨이 강고등어예요. 지금은 한 손에 얼마예요? 두 손에 만 원. 두 손에 만 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좀 소량도 살 수 있게 돼 있고, 여기는 냉동 코너 쪽에, 냉동 코너 쪽에 여기 천마인가요? 여기, 예, 여기 천마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요 얘기를 하면은 잘 해주시는 편인데, 여기는 아까 거기 가격표 맨날 올리는 그쪽으로 나갈 건데 여기 영남이고 여기 살아있는 갑오징어 그냥 빨리 돌아가서 이제 끊어야 되겠네요. 이게 자꾸 오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 자꾸 길게 가요. 추천하는 거야? 예예 예. 학교 그, 모습까지 엄청 좋아. 어느 게 이게 엄청 저 자꾸 미안합니다. 요거? 이것도 엄청 잘 나왔고. 네, 요건 얼마인데? 요거 35,000원. 35,000원이랍니다. 여기 지금. 35,000원. 여기는 영남이에요, 영남. 예. 내가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거나 추천 안 하는 거 알죠? 살이 추천, 15,000원. 15마리, 한 마리 1,000원 못 갈지. 요 색이 이런 거는 요 잡는 방식에 따라서 좀 요렇게 나옵니다. 네. 갈치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 그 잡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잡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낚시로다 이렇게 한 마리씩 잡으면 은갈치 이렇게 되고 그물로도 잡아서 그렇게 쓰다키면은 저렇게 먹갈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생물고등어 요거 13,000원 생물되고 요거 20,000원 요거는 아까 가격 앞에 나간 거에 이렇게 팔 나갈 겁니다. 그러시니까 요거 보시고 여기 자반들 이렇게 쭉 있고 한번 한번 더 지나고 저기 혹시 화로 쪽에 뭐 있나 보고 지금이 5시 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5시 5분 저 혼자 마음이 좀 바쁜 것 같네요. 8,000원짜리 8kg 다랑어 9.7kg 달인데 이게 8,000원에 판다는 거네요. 방열 다랑어 요 횟감 여기는 오복이에요. 요 아우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여요. 이거는 다랑어 와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다 방열 다랑어예요. 요즘은 방열 돼서 들어옵니다. 네. 라이브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얼마 이렇게 내는 거야? 이거 능성어는 능성어 맞아? 예, 네, 이건 얼마 주는 거나? 이거 횟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초밥용 25,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예. 이거는 8,000원짜리 굉장히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는 나간 거 같은데 와 아우 굉장히 아우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라이브나 하는 거예요 라이브. 아, 그래서. 좀 전에 전복 소개했던 데가 여기서 바로 낙찰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여기가 지금 경매장이에요. 전복 경매 아직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아까 4시에 시작한다고 하는 여기 전복 경매. 사장님 보시면은 이렇게 주문 받은 것도 전부 다 심해까지 이렇게 해주시네. 정말 이런 거 쉬운 거 아닌데 이 심해까지 다 해주시고 얼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얼굴 안 나갑니다. 아. 이제 마지막 경매 이렇게 하네. 화로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화로 쪽 갑각류는 전부 끝났습니다. 갑각류는 전부 끝났고 자발이네 자발이. 민어 농어 이제 끝났네.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어머나